일단 제가 희망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는 게 제 꿈이고, 무대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서 일본에서도 많은 무대나 공연 문화를 많이 접하고, 제가 원하는 무대를 디자인을 해서 조명을 비춰보는 게 제 두 번째 꿈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이 즐거워하는 그런 무대를 만드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지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사 일본어학원 금남 캠퍼스에서 일본 미대를 준비하고 있는 유영지입니다. 일본어 시작할 때는 교수님의 수업을 다 알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너무 막막했는데, 입보입보와 군군 단계를 거쳐가면서 생활 속에 있는 일본어를 조금씩 읽게 되고, 너무 빨라서 따라가지도 못했던 일본어를 제가 조금씩 들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뿌듯함을 느꼈고, 일본에 가서 물건도 사고 길도 찾아보고 대화를 할 때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1년 뒤에는 이재유 시험도 치고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면접과 소논문을 연습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에게 일본어로 버벅거리지 않고 제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즐겨했는데, 그러면서도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지냈어요. 근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무대 미술에 대한 분야를 알게 되었고,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알아보다가 일본 미대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술과 일본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에 합격을 해서 무대 디자인을 전공하는 게 일단 제 첫 번째 꿈이고, 일본에 가서 많은 공연 문화도 접하면서 제가 그리고 원하던 무대를 한번 조명에 비춰보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박수 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촬영도 많이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